앞전에 설명드렸던 오늘 영상의 주인공이에요. 오는 길이나 이제 뭐 와가지고 여기 키우고 계신 분을 좀 찍으면서 인터뷰하면서 하면 좋긴 한데, 이분 자체가 좀 나오기를 꺼려하고 알려지는 거를 싫어하셔가지고 요 아이만 일단 데려가기 전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이만 좀 찍는 점을 좀 양해드리고요. 여기가 어딘지도 조금 말씀을 좀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아이를 데려갈 거고 서류가 나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어요. 일단은 데려오기 전에 서류부터 확실하게 받은 상태고, 지금 양도 서류가 나온 상태예요. 양수가 이제 완벽하게 돼야지 데려올 수 있는 건데, 환경청에서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양도 서류만 있어도 넘어갈 수 있게끔,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환경청 직원이랑 정확하게 통화를 해가지고 양도 서류가 나왔을 때 이동을 해도 되는지 그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요 아이를 빠른 시일 내에 데려갈 거예요. 일단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악어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의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공룡을 키우시는 분이 있지 않는 이상 공룡 다음은 아마 파충류계의 왕은 악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100만 원, 200만 원의 희귀한 애들이 있더라도 저는 파충류의 끝은 정말 악어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악어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악어 키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또 제가 악어를 키우게 돼서 정말 뭐 감명 깊고, 요 친구 오늘 서류가 나온 기념으로 와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서류가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데려가는 이사 영상도 찍겠습니다. 일단은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드워프카이만이고요. 사이즈는 제 손으로 한두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말고 이 편에서는 제가 직접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보도록 할 건데요. 두뼘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드워프카이만 같은 경우에는 악어 중에서 가장 작게 크는 종이긴 한데, 다 크면 1.5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는 아이여가지고, 지금 세자 사육장에 있는데, 매장으로 옮기고 나서 일단은 6자 이상으로 옮겨둘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자 사육장에서는 붕어나 뭐 미꾸라지 각종 먹이들 여기다가 키우면서 악어한테 싱싱한 먹이로 급여를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일단 영상에서만 봐도 영롱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파충류 정말 끝판왕이에요. 정말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꿈 같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동경해왔던 그런 파충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부럽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다고도 또 데려올 수 있는 아이는 아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데려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악어가 더 희귀하기 때문에 요 친구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요 친구도 이제 YNK 랩타일에서 볼수 있으니까 YNK 랩타일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해 주시고요. 생물탐험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영상에서는 제가 혼자서 얘기만 하고 악어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이 편에서는 꺼내서 뭐 악어 먹이 먹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길이도 한번 재보고 드워프카이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